오늘 고객 기본 응대 강의에 대해서 강의할 강사 황주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준비한 내용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삭제가 중간에 많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제가 느낄 때는 대학생이 발표하는 느낌, 딱 그 느낌밖에 느꼈을 거예요. 나는 내용도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많이 전문적이지 않았던 내용 같고, 배우는 것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입에 그냥 붙여야 되는, 그러면은 아무도 안 궁금한데 안무 안공이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이 교육이 당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정말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직접적으로 와닿는 동기.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하루에 5명 늘리기 강의를 할 강사 황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월요일이잖아요. 되게 표정도 좋으시고 에너지가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말에 네. 산책하고 푹 쉬었습니다. 아, 정말요? 푹 휴식 취하셨군요. 저도 휴식을 푹 취했는데, 저는 평소에 좀 영상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좀 좋아하는 방송들을 자주 보는데, 그 방송 중에 하나가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아시나요? 그 영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해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주에 본 영상 하나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매니저님, 영상 네. 어떻게 보셨나요? 화나요. 어떤 점이 화가 나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렇게 헷갈리려나.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마트를 갔을 때 저희가 인사를 꼭 받는 권리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도 너무 바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또 식당을 갔는데, 만약에 식당이 한가한 식당이에요, 그 저밖에 없었는데 나가는데 인사를 안 했다 하면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방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사받을 서비스의 권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조금 느낀 점은 우리는 좀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인사에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호감도나 친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인사를 할 때와 우리는 안 할 때를 좀 구분하고 지냅니다. 인사를 할 때, 언제 할 때일까요?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야 하는 때죠. 또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떤 서비스 하는 공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인사를 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를 그래서 할 때에 못 받으면 또 이런 불만 사항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또는 인사를 안 할 때, 우리는 언제 인사를 안 할까요? 일하다 바쁠 때? 네, 맞습니다. 바쁠 때 인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쉽게 인사를 하지 않죠. 네, 뭐 지하철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을 때에 인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호감도를 쌓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버스 정류장에 옆 사람이 앉아 있어요. 또 오늘은 이렇게 교육생분들 많이 오셨는데, 옆에 분이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 분만 인사를 해주시고 한 분은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뭐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인사를 하신 분, 안 하신 분, 누구랑 짝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이요. 네, 당연히 한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겠죠. 이렇게 인사를 우리가 안 할 때에 하게 되면 좀 더 호감도를 쌓기가 쉽지만, 우리가 직접 지금 근무하는 현장에서는 인사를 할 때에 는 고객들이 당연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감도를 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어떻게 호감 가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인사, 처음에 인사 중요성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 계신 매니저님들 하루에 인사 몇 번씩 하시나요? 정말 네, 수도 없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하셔서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실 것 같은데요.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 싶습니다. 인사는 친절의 시작입니다. 인사를 먼저 함으로써 먼저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이런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관계의 시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사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인사를 함으로써
내가 직원과 고객, 또 저 지금 강사처럼 교육생 이런 인사로 관계 시작을 할 수 있고요. 또는 고객 맞이의 기본이 됩니다.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인사로 시작을 하고 끝이 인사로 끝을 맺죠. 마지막은 신뢰감 형성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 한마디, 작은 한마디로 신뢰감도 쌓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네 개의 중요성을 가지고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인사를 하지 않을 때에 인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그 인사 한마디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대단한 것도 한 게 아니고 이름도 나이도 어떤 것도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그 꾸벅 인사를 한 것만 가지고 25%에서 75%까지 그러니까 정말 이 인사 한마디가 정말 큰 신뢰감과 관계 형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객들이 우리 인사로 호감을 느낄 수 있을까인데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표정, 세 번째, 멘트입니다. 첫 번째, 타이밍인데요. 혹시 어느 타이밍에 고객에게 인사를 하십니까? 고객보다 먼저? 맞습니다. 고객보다 먼저 등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고객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눈이 마주친 순간입니다. 어떤 다른 곳을 보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정말 입으로만, 목소리만 친절하다고 하죠. 그냥 어서 오세요 라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데 고객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인사를 건네야지 서로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정인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호감을 가장 크게 줄 수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밝게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 맞이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어디 마트, 식당, 백화점 어디를 가든 정말 밝게 웃으면서 맞이를 해주시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표정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웃는 얼굴을 항상 하고 있는 게 참 힘든데요. 이 표정을 잘 짓는 것은 세 가지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눈썹, 그리고 눈가, 입가입니다. 이 세 가지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서 잘 굴릴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초 동안 눈가, 눈썹, 입가를 사용을 하면서 밝게 웃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5, 4, 3, 2, 1. 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딱 둘러보았는데요. 제일 밝게 웃어주신 앞에 계신 매니저님께 젤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딱 5초밖에 웃지 않았는데도 광대뼈가 조금 아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서비스 직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서비스하면 웃음인데 이 웃음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크게 염려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는 순간에 자주자주 웃는 연습을 일주일만 해주시면 이 근육이 다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한번 표정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멘트입니다. 멘트는 가장 간단한데요. 저희 고객을 맞이할 때 어떤 멘트를 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등을 하는데요. 여기에 앞뒤에 딱 한 단어만 더 붙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고객님인데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 고객님이라는 단어 하나를 붙임으로써 고객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자신에게 해주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총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앉아계신 자리에서 옆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번씩 웃으면서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런 멘트를 사용해서 5분 동안 연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두 가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와중에 고객이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사실 타이밍을 못 잡은 거죠. 고객이 들어오는 순간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응대하는 와중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제가 준비해온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새로운 고객한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양해해주세요. 네. 빠르게 응대하고 네. 다가가는 거예요. 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너무 사실은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다른 응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만약에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봤다 하면 마음속으로는 아, 그럼 이거 빨리 끝내고 저 고객한테 가야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순간 눈 마주친 순간에도 살짝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으로도 그 고객은 인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저만 하는 생각은 고객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웃으면서 끄덕 응대를 하면서 이거 잠깐 해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고객이 들어온 걸 뒤늦게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니 나중에 보니까 고객이 저기서 옷을 구경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객님. 못 봤다. 이걸 틀어서 소식 내면서 고객님 언제 오셨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고객을 뒤늦게 봤으면 아 이제 봤다는 표현을 하면서 다가가서 고객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그 늦게 본 순간이지만 늦었어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호감 가는 인사법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타이밍, 두 번째 웃는 표정, 표정에는 눈썹, 눈가, 입가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주시고 멘트, 멘트는 뒤에 고객님이라는 단어 한 가지만 더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와 호감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이렇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거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정말 저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고객을 만나는데 한 분 한 분 이런 응대를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한 분 한 분에게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맞이해서 밝게 웃으면서 응대를 하시다 보면 제목처럼 하루에 5명, 그 이상 10명, 20명까지도 하루에 단골 고객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네, 마지막 지금까지 강의 중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제목. 제목이 하루 인사만으로 하루에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뭐 100명 이것도 아니고 네. 5명이라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죠? 고객 기본 응대 서비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확실히 듣고 싶고 듣고 있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가벼운 마음이 딱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인사만으로 단골 고객 5명 늘리기. 여기서의 핵심은 다시 인사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좀 강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런 그 이모티콘보다 손가락 5개 이런 이모티콘이 훨씬 더 가독성이 뛰어날 것 같아요. 그럼 훨씬 더 5에 딱 포커싱이 되면서 아 단골 고객을 5명 늘리는 아주 사소한 방법이지만 한번 집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이랑 완전히 달라진 점. 아이컨택 굉장히 잘하네요? 일단은 저번 얘기를 듣고 제가 이번에는 대본을 아예 쓰질 않았어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이 PPT 한 장면 장면의 흐름만 외우고 제가 그리고 이걸 작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본 쓰지 않는 게 정말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러워. 네. 그래서 자세도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조금 더 자유롭게 하려고는 했었던 거 초반에 딱 인사할 때 빼고는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고 뭐 가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자세가 훨씬 자연스럽고 내용 전달에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세나 아이컨택 그리고 머리로 막 떠올리는 그런 아이컨택 같은 걸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또 반면에 걱정되는 건 반발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네. 매니저분들은 아무래도 고객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은 인사를 안 해서 화가 나서 온 저 영상이고 네. 매니저들은 사실 반대 입장이잖아요. 네. 아, 저 사람 이해는 돼. 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에휴, 저런 사람 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된다는 거? 물론 되게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연결하는 것도 좋았어요. 그 스팟의 결론이 돼요? 안 할 때 인사를 하게 되면 더욱더 호감을 쌓기 쉽지만 우리는 인사를 할 때에 근무를 하니까 할 때에 호감을 쌓기 위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할 때가 지금 알려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이 더 반발감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너는 해야 돼 인사. 사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기왕이면 호감 가는 인사법을 내가 알려줄게 사실 이 강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첫 번째 영상보다는 네. 두 번째 보여준 영상이 있죠. 네. 그 영상만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틀 때는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공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반발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때를 나눈다. 그래서 이 때가 우리가 기대가 없을 때 하면은 되게 좋지만 우리가 하는 인사는 해야 될 때다. 여러분도 좋고 고객들도 좋게 기분 좋은 인사를 하는 방법을 나눠보자. 그래서 CS 교육은 특히나 무조건 고객이 왕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 안 돼요. 네. CS는 그렇기 때문에 강사는 중립의 입장에서 듣고 있는 매니저들도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내용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너네 인사에 호감 가게 인사해야 돼가 아니라 이 인사를 통해서 너네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를 사실을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게 빠졌어. 인사를 했을 때 왜 좋은지. 이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가 좋은지. 그 얘기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 호감을 주는 인사법이 뭐냐. 세 가지 아주 깔끔했어요. 타이밍, 표정, 멘트. 여기가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 네. 타이밍과 표정과 이 인사법을 통해 다섯 명의 단골을 일으키는 방법이라서 사실 본론이라고 치면 여기가 본론인데 네. 너무 페이지도 없고 간단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방법론적인 걸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더 추가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놓은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내용을 다룰 것인지 아까 표정 같은 경우도 눈썹 들어보고 한 5초 동안 웃어볼까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본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5초 동안 웃었어. 그리고 다시 굳잖아요. 네. 그럼 그게 좋은 강의냐고 했을 때 남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지. 네. 냉정하게 따졌을 때. 네. 근데 그래도 이 강의 1시간 동안 이 CS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깨우치는 게 있어야 돼. 강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둘이서 느끼게끔 한다거나 아니 어떤 뭐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한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더 전달하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전달하는 방식과 활동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와중에 고객이 들어온다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약간 정리 페이지처럼 끝났거든요. 근데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도 실제 상황이잖아요. 고객 응대하는 중에 다른 고객이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 많거든. 그러면 정답이 없다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의견은 자유롭게 듣되 강사님은 강사로서 하나의 솔루션을 줘야 돼요. 네. 정답이 없으니 그냥 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의견을 듣다가도 너무 좋은 의견이다 하면서 저도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우리 약속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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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이렇게 솔루션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목이 뭐였는지를 한번 언급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리비트 해줘야 돼요. 다시 방문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사라는 저 카테고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앞에 시작했던 멘트와 마지막에 했던 것들을 정리가 되죠. 그리고 강사님이 또 잘했던 거는 표정, 그러니까 인사 강의다운 강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인사 강의하는데 강사가 계속 무표정이야. 근데 자꾸 웃으래. 그 누가 웃겠어, 그죠? 근데 강사님은 아주 솔선수범으로. 저 강사님이 저렇게까지 하니까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잘했던 거죠. 모범적으로. 네. 강사님이 지금은 이제 처음 강의라서 내가 다 말해줘야 된다는 이제 강박도 사실 있어요. 어쨌든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쌓다 보면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면서 질문도 하고 질문을 답변을 드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활용해서 강사님이 자지우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반영을 잘해줬어요. 기대 이상으로. 아 정말요?
책을 보면서 아주 그냥 후딱후딱 했습니다. 진짜 쉬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아무렇게 만들기보다 처음 했을 때는 거의 저희가 3주 만에 뵀었잖아요. 그때 만든 거에 정말 절반의 절반 시간을 와. 투자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리가 확실히 진짜 잘 되고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한 게 그 대표님 책 안에서 이제 누구를 위한 강의인가 그것부터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보통 백화점 매니저님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30대 여성 백화점 매니저들의 위한 강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판매율을 늘릴 수 있다. 단골 고객이 아니라 였는데 그 뒤에 뭐 어떤 사례나 이런 맞는 게 사실 잘 없어서 네,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맞아. 인사를 좀 크게 봐도 돼요. 인상이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첫 이미지, 첫 인상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인사 관련된 문제의식 자료만 찾으려니 사실 너무 한정적인 거지. 네. 아.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지금 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막 찾다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 인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갖기 위해서? 맞죠. 근데 네. 사실 그러면 물어보살은 그 반대를 느끼는 거죠. 문제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반발심을 더 크게 들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문제인지에서는 실패한 사람. 문제라고 해서 잘못된 것만 인지가 아니거든요. 네. 되게 잘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하는 게 문제인지의 페이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의 주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가 호감 간 인사법이 타이밍을 조금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상황별로의 타이밍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강의. 아, 네. 물론 우리는 시간이 지금 되게 한정적이어서 하겠지만 실제 강의를 이걸 한다. 그러면 강사님이 추후에 이제 인사교육으로 사내에서 강의를 할 때는 타이밍만으로도 다양한 그 타이밍 사례를 다뤄가지고 실제로 인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연습하고 또 강사님이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근데 그 타이밍 사례들을 실제 우리 백화점에서 매니저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아 그리고 선물 줄 때도 아까 어떤 타이밍에 선물 줬죠? 그 미소 5초 웃어볼게요 하고 분. 네 잘하신 맞아. 기왕이면 선물 줄 때 관련된 걸 주면 좋아요. 웃음을 잘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네. 미소랑 관련 있는 선물을 주면 더 의미가 있지. 네. 예를 들면 더 앞으로 고객들한테 행복한 웃음 주시라고 제가 시간 칫솔 그러면 그런 걸 해주면 더 센스 있죠. 10원 강의 때도 마찬가지고. 네. 오, 되게 센스 있다. 주는 사람도 좋지만 받는 사람도 재밌잖아. 네. 맞아. 강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 선물을 주셨네. 하면서 한 번 더 좋은 내용을 상대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이거를 수정은 하고 네. 제가 드린 내용을 수정을 하세요. 하나를 이제 더 하나 더 준비해봅시다. 인사를 했으니까 불만 고객 해볼까? 네. 불만 고객인데 네.